즉 이와 같은 성목을 옮겨 심을 때는 옮겨 심어서 올해 당장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보단 뿌리가 잘려져 나간 것만큼 지상부를 절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절단해 줌으로써 여기에서 새순을 받아서 키우는 것이 더 건강하고 좋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묘목시장에 가도 유실수인 뭐 매실이나 뭐 자두나 뭐 유실수의 묘목을 보면은 뿌리 부분에 비해서 지상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서 운반하기 전에 대부분의 묘목시장에서는 그 지상부의 상당한 부분을 잘라서 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는 운반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TRU를 맞춰주기 위함이 더 큰 목적입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큰 나무를 옮겨 심기보다는 차라리 완벽하게 뿌리가 보존되어 있는 화분 속에 있는 어린 묘목을 심는 것이 예후가 더 좋습니다. 물론 이 큰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어린 나무를 심은 것보다는 뭐 수확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빨라질 수 있지만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결코 저는 이와 같은 큰 나무를 옮겨 심기보다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